통추가 추먹고 건강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어? 죽인. 저 지금 이장님 그 개그 나 2초 후에 알아들었어. 온다. 이행시 이행시 눈 띄어요. 바로 홍시로 빨리 와요. 엉예야 아저씨 그 엉예야 엉예야 아저씨 그 엉예야. 와 강적이다. 안 한다. 엉예야 아저씨 그 엉예야. 시방 꼭 드셔봐야 돼요. 엄청 맛있어요. 시작 홍. 홍보하기가 막혀. 시 시원한 홍시 드세요. 오세요. 다음 한 번 더 할게요. 시원한 홍시 드셔보세요. 오죠. 오! 생각! 가슴이 뻥 뚫린다 생각! 자기 목이 뻥 뚫린다 생각! 겨울에 폭동 생각! 선생님 덕분에 잘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진단 맞아요? 이태리 피렌체 아닌가요? 아니야 베네치아일 거야. 아니 도대체 어디죠 선생님? 아, 온다. 농어 드실 줄 아세요? 어머님 그 말은 취소하셔요. 저는요 이 홍어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 냄새를 맡고 자랐어요. 그리고 나와서 5살 때부터 이걸 홍어를 접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 야, 졸라도 홍어입니다. 졸라도 홍어요잉. 와, 장난 아니야. 성대도 뚫렸어. 호구째 그냥 찡한 맛. 이러고 있을 수 없어요. 일단 일어나셔요. 자, 가요. 호구 찡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필요해요 정말로. 한산으로 부족한 약속 박사. 난 또 왜 배고플까 정말로. 그래? 나를 말만 타고 죄송합니다. 아니 옆에 손님 계셔요 언니. 언니, 아 죄송해요. 식사하셔요. 네, 완벽한. 맞춤형 비주얼이에요. 이 초심을 잃은 먹방 소녀 오늘 무지를 걸으면서 느낀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열심히 걷고 더 열심히 먹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